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선행 테마, 제목은 좀 거창하죠? 상해 완전 정복을 강의할 김유나입니다. 우리 그 기본 강의는 다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듣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오실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하는 이 기본 강의 중에, 기본 강의가 아니라 상해 완전 정복은 뭐냐면 상해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공부를 했잖아요. 뼈 이름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마 되게 생소한 단어들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머리에 집어넣고 오셨을 거예요. 암기했다는 게 아니라, 이젠 들어보면 그 정도는 안다? 뭐이 정도까지는 하셨다고 하면, 이제 걔네들을 다 조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레고 블록이 어떤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다면 이제 우리 그 레고 블록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이런 작업이 지금 상해 완전 정복이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상해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마스터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강의는 지금 다뭐 기출문제 풀고 할 건데 저는 기출문제를 지금 벌써 풀진 않거든요. 어차피 의학은 암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보통 뭐한 3월부터 암기하셔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냅다 암기해봤자 까먹어요. 까먹기 때문에 진짜 100% 까먹어요. 나중에 내가 암기를 했는 이 말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3월부터 암기를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작업을 반복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요걸 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계단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자격증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신체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공부도 많이 하실 건데 모든 공부에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든 시작할 때 하셔야 되는 건 지식 쌓기죠.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 쌓기 작업은 언제 했냐? 우리 기본 의학 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말들을 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접했을 겁니다. 접했을 거고, 나는 그냥 알고 있었던 뭐몇 가지 뼈 이름이 알고 봤더니 이런 뼈더라 하는 것도 꽤 많이 아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내 주변에 가지고 있던 그 질환들, 아니면 내가 예전에 겪었던 질환들이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아는 것도 아마 기본 의학 시간에 다 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았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사고력을 높여야 돼요. 얘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어렵거든요. 얘를 내 머릿속에 넣고 얘를 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좀더 고차원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간이에요. 자, 그다음에 사고력을 높여서 내가 어느 정도 의학을 파악했어. 그러면 그다음에 얘를 해야죠. 실전 대응력을 높여야죠. 그래서 이때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내가 아는 거를 정리해서 암기를 해서 또 풀어보고, 그 작업을 계속하고, 플러스 모의고사까지 5회를 다 치는 겁니다. 그렇게 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격사 시험이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단계별로 거쳐야지, 요거 중간에 하나 빼면 점수가 좋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운이 좋게 중간에 하나를 빼갖고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내가 공부했던 거다 까먹어요. 그래서 찬찬히 우리가 계단을 밟아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의학 심화과정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상해 완전 정복만 합니다. 원래 한 2년 전인가 제가 질병 완전 정복도 하긴 했어요. 근데 질병은 문제의 경향을 보면 그 해에 보험사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 아니면은 그 전해나 그 전해에는 이미 출제를 했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막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해 제가 중요한 질병 완전 정복을 해줘 봤자 걔네가 문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 완전 정복이란 것 자체는 아예 제외를 했고, 질병은 나중에 우리가 한 3, 4월 정도 되면은 이제 기출, 이제 요약집, 제가 요약집 낸거 아마 보셨을 건데, 그 요약집을 같이 공부를 할 때, 질병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세요. 이런 게 보험사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상해가 포션이 더 높아요. 100점 만점에 60점은 다 상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의 목적은 적어도 과락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상해는 다 맞춘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벌써 우리가 50점 이상을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소화골절 부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상지, 하지, 척추, 두부 이렇게 볼 겁니다. 4주 동안 이렇게 볼 거고, 상지는 보면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수지 이렇게 적혀있죠. 우리 견관절을 이루고 있는 요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관절이 있는 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다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하지 마찬가지고요. 척추는 골절, 그 다음에 추간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디스크 질환, 그 다음에 기타 척추 관련 질환이랑 척수 손상,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해서 볼 거고, 뇌는 외상성 뇌손상이랑 치매, 장애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이제 유인물로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고, 나중에 강의에도 다 PDF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고, 제가 이제 나눠드린 게 이게 학원에서 프린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컬러가 아니에요. 컬러가 아니라서 혹시나 컬러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PPT랑 조금은 다른데, 그림은 똑같이 다 넣어놨어요. 그림은 똑같이 다 넣어놨으니까 그 조금 다른 거는 여기에 그림 한두 장이 더 들어가 있다든지 배치가 다르다든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소화골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화골절은 이제 희미하게 기억이 나실 건데, 희미하게 기억나는 걸 지금부터 이제 바짝 기억이 나도록 할게요. 우리 소화는 대부분 뼈가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처음에 아이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얘네가 막 이제 조직이 세포 분열이 되면서 막 조직이 돼가고 사람의 형태로 갖춰질 때 이제 뼈가 나타나는데 뼈가 처음엔 연골이에요. 연골이에요. 근데 연골에서 여러분 지금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1차 고라중심, 2차 고라중심 이런 고라중심들로 인해서 뼈가 점점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형태의 뼈로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소아의 뼈의 진행 과정인데, 자, 소아의 뼈는 대부분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칠판 글자가 작아도 본인들 책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 고라중심으로 뼈가 나타나고 뼈가 뼈 끝부분 가장자리 마지막이 제일 고라가 된다. 즉 가운데 먼저 뼈로 변하면서 제일 끝부분은 마지막에 뼈가 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중에 뼈가 다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성장판이 닫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주 태아일 때, 아주 뱃속에 있을 때 사진을 찍으면 여기 뇌가 보이죠. 뇌가 싹 만들어지고 이 주변은 연골이라는 뼈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연골이라는 뼈로 감싸져 있는데 이 두개골은 편편한 뼈죠. 편편골이에요. 그래서 얘는 골망내골화 아니면 다른 말로 망내골화로 이루어져서 얘는 저절로 뼈로 만들어져요. 뼈로 만들어지고 그 외에 여기 보면은 갈비뼈의 흔적이 보인다. 그렇죠? 갈비뼈의 흔적이 보이는데 아직 팔다리뼈는 조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뼈가 처음에 1차 고라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가운데서부터 뼈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양 끝단에서 2차 고라 중심으로 해서 1차 고라 중심된 뼈와 2차 고라 중심된 뼈가 만나면서 성장판이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죠.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이게 막 태어난 아이를 봤더니 아직 슬개골도 없고, 그렇죠? 슬개골도 없고 고관절도 아직 안 붙어있고 골반도 만들어지다 말았고 발가락 뼈는 뭐 몇 개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되지만 사실은 이건 엑스레이여서 뼈가 안 보이는 거지 연골이 있다. 아직 연골이 있고 얘가 점차 골화가 된다. 그렇게 알려드렸었어요. 자, 소아뼈의 특징은 첫 번째는 미성숙 골격이죠. 아까 봤던 것처럼 아직 골격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골막이 정말 두껍죠. 골막이 두껍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골세포가 분화되고 분화되고 분화되면서 뼈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재성형력. 이거 재성형력이에요. 성형. 형성 아니죠. 성형입니다. 리모델링. 성형력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잔존 변형을 스스로 교정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뼈가 살짝 휘어도 걔가 나중에는 일자로 예쁘게 지 원래 뼈 모양으로 구성이 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치유력이 엄청 빨라요. 똑같은 골절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는 금방 낫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골절이 빨리 안 붙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소아일 때는 굉장히 빨리 붙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치유력이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우리가 다른 부분은 사실 길이가 조금 달라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제가 다리 길이는 다르면 조금 곤란하다고 했어요. 걷는데 문제가 있고 체중이 한쪽으로 계속 실리다 보면 나중에 장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특히 경골이나 대퇴골 같은 경우에는 과성장이 일어나요. 너무 잘 치유가 되다 보니까 뼈가 너무 열심히 빡빡빡빡 자라는 거예요. 양쪽 다 다쳤으면 그나마 조금 지켜볼 건데 한쪽만 다치면 한쪽 다리가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까지 길어지냐면 1.5cm 정도 과성장이 될 수가 있대요. 1.5cm 정도. 그래서 뭘 하냐. 총검형 중첩이라고 해서 골절 치료 시에 2cm 정도를 중첩시킨다. 즉 부러진 뼈 하나와 나머지 부러진 뼈 하나를 이렇게 중첩시켜서 붙여놓는 수술을 한다. 이게 뭐다? 총검형 중첩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총검형 중첩술을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보시면 얘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고 대퇴골이 동강하고 부러졌죠. 대퇴골 간부가 요 사다리 모양은 보실 필요 없어요. 요 길이 잰다고 이렇게 한 거라서 자, 이렇게 부러졌어요. 완전히 분리됐죠. 분리돼서 전위가 됐어요. 전위가 됐으면 우리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성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뼈가 원래 이 상태인데 얘가 이렇게 부러져서 전위가 됐어요. 그러면 성인은 잡아당겨서 얘를 위쳐서 다시 붙이죠.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해부학적 위치로 복귀를 시켜요. 근데 얘는 아까 초딩이라고 그랬죠. 애란 말이에요. 애 소화고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총검형 중첩을 합니다. 총검형 중첩을 해서 이게 지금 외고정술을 한 거거든요. 외고정술을 했는데 보시면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붙여놨죠. 붙여놨는데 옆으로 붙여놨어요. 이만큼 2cm 정도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붙는 게 어떻게 붙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보이죠? 원래는 일자로 붙어야 되는 게 정상 같지만 옆으로 그냥 붙여놨어요. 붙여놨고 자 이제 어느 정도 골 유압이 됐기 때문에 외고정물을 뺍니다. 뺐을 때 이렇게 다리가 남아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다리가 남아있으면 이 뼈는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뭘 갖고 있다? 재성형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뼈가 다시 어른의 뼈와 똑같이 일자로 변합니다. 특히 얘는 또 키가 자라잖아요. 키가 자라기 때문에 그 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총검형 중첩을 한다고 해서 장애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당연히 아이의 경우에는 대퇴골이나 경골은 총검형 중첩술을 한다. 이것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골감.